이거는 저희 운명 돼지국밥입니다. 와우. 아, 갑자기 왜 술판이냐고요? 아, 오늘 회사에서 촬영하고 대표님이 회식으로 고기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배 터지게 생겨서 포파이지요. 아, 사실 배고파가지고 먹느라 정신 팔려서 장면을 못 찍었는데 죄송합니다. Sorry. 아무튼 이렇게 1차, 2차 배 터지게 먹고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아, 그냥 뭐 택시 타고 PC방 가서 시간 좀 때우고 술 좀 깨고 집에 좀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착한 PC방입니다. 오늘은 그냥 진짜 조용히 게임만 진짜 다 할 거예요. 진짜. 아, 그건 좋아. 아니 원래 이럴 때 딱 국밥 하나 때리면 좋은데. 안녕하세요. 네, 주문하신 저희 제로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해장라면 준비했거든요. 해장라면 드시고 해장면 하시고. 나 게임만 조금 하고 끝이면 가려고 집에. 아침까지 계세요? 아니 아침까지 있으실 거예요? 네, 저 퇴근해요. 그다음에 아니 일단은 뭐. 맛있다. 이거는 저희 운명 돼지국밥입니다. 저희 음료 드시라고. 저희가 개발 중인 음료인데 이름이 정해진 게 없거든요. 어, 진짜요? 네. 이거 좀 신기한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아, 진짜 맛있는데. 와. 소스도 시원하게 찍어 먹으시라고. 추천이요? 달리 주세요. 이거? 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솔직히 나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아님 말고 크. 와, 벌써 3시간 넘겠네. 아, 진짜 너무 졸리고 이제 슬슬 가야겠어요. 도저히 못 버티겠어. 와, 머리 난리난 것 봐. 비 맞아가지고 난리가 났네. 아,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아, 형님 이거 가져가세요. 조심히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거 뭐예요? 국밥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 원래 이렇게 포장해드리는 건데.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것도 국밥인데 퍼포먼스용이네. 와, 유튜브가 오지나오겠다. 국밥을 또 포장해가긴 처음이네요. 집에서 해장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레벨업 인피니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사도 있어요.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따로 팬분들 중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편의점에서 일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식폭행 당하러 가겠습니다. 그럼